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제자 된 지가 지금 30년이 갓 넘었네. 이 글쎄 무당 된 지도 30년 넘었고 이제 영덕사라는 상호를 이름을 걸고 여적지 이제 무당으로다가 왔는데 그래도 무당으로서 후회는 없고 그래도 만 중생들 곁에서 앞으로 이제 같이 손잡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람찬 일이 많았고 웃는 일도 있고 우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내 손이 가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가 어디 있겠어. 그거로 만족하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사람 보듬어 가면서 금전을 떠나서 여러 사람 보듬어 가면서 살아나가는 게 그게 무당으로서 할 일이고 무당으로서 보람이 느끼고 그걸로 만족하지. 아 처음에는 나는 이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무당이 뭔지도 모르고 무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친정 부모들도 다 돌아가시고 또 우리 애들 아빠가 갑자기 참 저녁에 자다가 가셨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갔으니까 길 닦아줘야 된다 해서 아 그럼 딱지요 그러니까 730년 전에 700이면 무지무지 큰 돈이거든. 700을 달라고 그래서 아니 청소하는데 무슨 700씩 달라고 그러냐고 걸레를 얼마나 사고 빗자루를 얼마나 사걸래 700이라는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구슬하는 거래 길 닦는 굿이 있대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제 길을 닦는데 거기서 말문이 터져갖고 젊은 사람 애들 아빠가 그래도 이 사업을 한 사람이라 이 젊은 사람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길 닦는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온 거야. 근데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안 빼놓고 점을 다 쳐준 거야 내가. 그러니까 아우 이제 큰일 났다고 누구 각시 신랑 죽고 나더니 정신병자 된 것 같다고 그게 무당의 식초고 오늘까지 무당의 길로 온 것이고 우리 자식들 그래도 너한테 요가 먹는 자식이고 삼남자손 그래도 뭐 후회 없이 그래도 어디 갔다 내놔도 당당한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후회는 없어.